아빠 나왔어. 아빠 그동안 잘 지냈어? 아빠 아주 많이 보고 싶었어. 할 일을 해야 먼 훗날 미지를 만나서도 한 달 동안 바다 속에서 외롭게 했던 시간들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금요일에는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날인데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엔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이별이 와서 너무 미안해서 이별하고 말도 못했는데 그 미안한 마음 책으로 나온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창현이가 알아주지 않을까. 엄마의 진심을. 꿈에 어떤 분이 주검이 되어온 딸아이를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TV를 켜주더군요. 화면 속의 딸은 아이들과 무엇인가를 하려고 계단을 대기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일어나더니 너무나 고통스럽게 펄펄 뛰며 대굴대굴 구르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을 마감한 딸을 품에 안고서 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울부짖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무엇보다도 잔들 잊지 말아달라는, 꼭 기억해달라는 아이의 소망이 담긴 것이겠지요.